자, 3번 여기 봐라. 보자. 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제곱하면 음의 실수라는 말은 순허수다 이 말이야. 그제? 이게 순허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순허수는 뭘 순허수라 하는데 a 더하기 b야 이렇게 순허수가 되는 조건 a는 0. 그렇지. 0이 아니다. 똑바로 해야 돼. a는 0 하면 틀려. b도 0이 돼버리면 0 이렇게 되면 실수가 돼버리잖아. 그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꼴이. 자, 이런 꼴은 b가 0이 아니면 제곱을 해버리면 b제곱 i제곱. 그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서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제곱이 음의 실수다 하는 거는 이렇게 딱 기억을 해. 제곱이 음의 실수다 하면 이렇게 순허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실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요 놈은 0, 요 놈은 0이 아니다 되는 그런 x를 찾아주면 돼. 됐지? 이런 정도는 그래. 그냥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는 순허수 되는 그런 정도 조건은. 자, 4번은 이제 직접 순허수가 되라 했다. 그지? 순허수는 봐. 나중에 시험 칠 때 자꾸 틀리는 사람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자꾸 실수부가 0이다. 그렇게 자꾸 틀려. 실수부가 0이다. 요것만 하면 되고 허수부가 0이 아니다도 반드시 해야 돼. 실수부가 0이다. 요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를 반드시 만족해야 되네. 자, 5번 같은 요런 건 뭐고? 복소수는 크다 작다는 없어. 그지? 복소수는 같다만 있는 거야. 복소수는 같다만 있는 거야. 복소수는 그럼 복소수가 같다면 a 더하기 bi 하고 c 더하기 di가 같다라고 하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 요게 풀이네. 식을 정리한 다음에 실수부끼리 같다,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같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면 그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그 다음 이거 봐. 부모만 반대잖아. 부모만 반대. 자, 요거는 분모 분자에 1-i를 곱하면 분모는 1제곱 마이너스 i제곱 2분의 2에 1-i. 그래서 요거는 1-i. 요게 a고. 자, 그런 식으로 b도 정리하면 1 플러스 i 이렇게 돼. a, b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 주는 건 항상 뒤에 뭘 보나마나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시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역시 2가 되고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야.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런 형태가 되도록 식을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럼 A3승 더하기 B3승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고쳐주고 마이너스 AB 해서 여기다가 합과 곱에 요 값들을 집어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는 풀면 안 돼. 직접 만약에 뭐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는 풀면 그거는 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7번은 됐고. 자, 8번 볼까? 복소수 Z와 그 켈레 복소수에 대해서,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하고, Z바는 A-BI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Z, Z바를 더했지. 요거 두 개 더했다. 그지? 그럼 더하면 2A잖아. 그럼 2A는 실수다. 맞네. 그 다음 Z, Z바가 곱하면 0이야. 그럼 Z, Z바를 곱하면 A 더하기 BI랑 A-BI를 곱하면 A제곱 이렇게 되네.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이게 0인데 A, B는 실수잖아. 그래서 A가 0, B가 0. 자, 그 말은 요 복소수 Z가 0이라는 뜻이 돼. 그래서 요게 0이면 Z는 0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그 다음에 Z하고 Z하고 어떤 복소수와 그 켈레의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실수란 말이지. 실수니까 켈레를 해봤자 그대로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Z바를 A-BI로 두고 똑같은 방법을 해주는 거야. 요거 실수. 자, Z에서 Z바를 빼라 했지. 그럼 Z는 A 더하기 BI고 Z바는 A 더하기 A-BI잖아. 요기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자, 빼버리면 2BI잖아. 그지?
요거는 EBI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지. B가 0인 경우만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ZZ바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역시 실수. 자, 요걸 나눠줬다. 이렇게, 그지? 요거 나누기 요걸 한 거네. 그럼 요거 실수가 되도록 고치면 분모 분자에 A 더하기 BI를 곱하면 분모는 A제곱 B제곱. 자, 분자는 A 더하기 BI 요거의 제곱. 요거는 실수인데 요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EABI가 살아있으니까, 그지? 이것도 항상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Z분의 1, A 더하기 BI 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BI 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요거는 통분해봐. A제곱, B제곱.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말이니까 2A. 요거는 실수분의 실수하니까 요거는 실수네, 그지? 요런 식으로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거야. 이 결과를 뭐 외우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지? 복소수 Z를 요렇게 두면 Z반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거를 주어진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실수대로 I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 조사라는 거예요. 봐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거를 그만큼 틀리면 어떡해. 자, 10번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네. 그럼 이거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도 답은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렇게 구한 사람 또 있을 거야. 그거는 봐라,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봐,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20 문제니까 한 40분 이리 잘라줘 버리면, 그런 사람, 그렇게 푼 사람들은 다 풀지를 못해. 풀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식의 값을 구하는 거야, 식의가. 식의 값을 구하는 거는 절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요 식을 정리하거나, 뭐, 주어진 조건을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해야 돼. 자, 요거는 알파바가 들어있는 식이 요 식이네. 자, 그 식에서 알파바를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바 이렇게 돼. 자, 나머지 두 개에서는 베타바가 다 들어있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또 베타바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묶어지고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되네. 다시 요 말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바하고 왔네.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되네. 그럼 요쪽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지. 그거의 켈레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1번을 많이 틀렸지. 화요일날 치는 거 지금 요 쳤던 거하고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풀어지도록 딱 정리가 될 정도까지 되면 다 잘 칠 수 있으니까 똑바로 정리해가지라. 두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알파베타를 구하지는 못하겠지, 그지?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다 집어넣고 계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자, 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 분의 1을 구할 거야, 지금부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분의 1. 자, 알파바 분의 1은 요식에서 보면 되네. 알파바 분의 1은 바로 베타란 말이잖아, 베타. 요식에서 알파바를 나눠주면 알파바 분의 1은 베타네. 그래서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이마하고 같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고가 됐지? 그럼 여기서 알파바가 바로 베타 분의 1이고 베타바는 2i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베타분의 1이 알파바잖아, 그제? 여기서 베타분의 1이 알파바잖아. 여기서 베타분의 1, 요게 바로 알파바와 같지? 요 베타분의 1이 알파바야, 그제?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요게 2i다, 이 말이네.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바가 2i란 말과 같은 말이네. 요 말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i란 뜻이겠네. 요게 마이너스 2i야, 그지? 요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요거는 필요 없네, 지금. 자, 한 번 더 정리하자. 자,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알파 더하기 알파바 분의 1을 구하라 했어. 우리가 구하라는 게, 그지? 알파 더하기 알파바 분의 1이네. 근데 알파바 분의 1은 여기서 베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이거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그게 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타분의 1이 요 식에서부터 이 알파바는 바로 베타분의 1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요 식은 베타바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바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게 2i잖아. 즉, 알파바, 베타바니까 두 개 더 있는 바가 2i가 되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i다.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i. 요게 답이 돼. 이해됐지? 응. 여기 알파바 분의 1. 알파바 분의 1이 베타잖아. 알파바 분의 1이 요게 베타잖아. 요게 베타다 말이야, 베타. 이거 알파바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이런 거. 그 다음에 12번은 복소수 구하기야. 모르는 복소수 구하기.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복소수를 구해, 그지? 자, 복소수를 구했던 그 복소수를 항상 a 더하기 bi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요 ab는 또 실수란 말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ab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복소수야. 그럼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네. 2a 더하기 bi, 마이너스 i 더하기 2에 a 마이너스 bi. 자, 요거를 계산하면 9i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변식 쭉 다 전개시켜줘야 돼. 우변, 좌변식을. 전개식이면 무조건 복소수는 어떻게 해야 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항상. 복소수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2 더하기 9i가 되잖아. 그럼 이제 식을, 요 식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식은 9가 되도록 이제 ab만 계산해내면 되네. 그럼 ab 말면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복소수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와 그 켈레 복소수 z에 대해서 이게 실수라고 했어. 그럼 z바는 a-bi 마이너스 z분의 1은 a+bi분의 이게 실수라고 했어. 그럼 이게 실수가 되는 것은 요식의 허수부를 찾아서 그게 0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제 정리해야 돼. a-bi 빼기, 요거는 분모 분자에 분모 이렇게 i가 있으면 안 돼, 그지? 분모에 i가 있으면 이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을 못 해. 그래서 항상 분모가 실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a-bi를 곱하면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네. 자, 이게 실수라고 해서 실수. 이게 실수가 되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지? i가 붙은 쪽이 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i가 붙은 쪽은 마이너스 bi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i, 요거 분호 플러스 bi. 그래서 a제곱, b제곱 분호 bi, 요 부분이 허수부가 되는 거잖아. 이 허수부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b를 묶어내버리자. 자, b를 묶어내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호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네. 그럼 요게 0이 되는 거는 b가 0이 되거나 요게 0이면 되네, 그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면 되네. b가 0이 되거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어버리면 되네. 자, 이때 z, z바를 구하라 했다, 그제? 이때 z, z바를 구하라. 자, z, z바를 곱하면 z하고 z바를 곱하면 z, z바를 곱하면 z는 a 더하기 bi, z바는 a-bi,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네, 그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되네.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 그럼 b가 0은 이건 무슨 말인데? 이건 될 수가 없지. 왜? 왜 b가 0, 이건 안 돼?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 했잖아. 그 b가 0이 되어버리면 이 복소수는 실수가 되어버리잖아, 그제? 그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는 말 속에 b는 0이 아니다 하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값만 쓰는 거예요. 답은 또 틀리신 분 계시겠네. 이거는 몇 개 쫙 써보면 그 다음에 같은 게 반복되는 거라 했지, 그제?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해가고 있는 거다, 지금.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요거잖아.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플러스 i.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플러스 i. 자, 어떻게 반복돼?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요렇게 해서 4개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개씩이 반복이 되면 요 4개를 더해봐. 얼마야? 자, 요렇게 4개를 더해봐. 자, 요렇게 4개를 더해봐. 자, 어디든 4개를 더하면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진짜. 근데 지금 요 1승부터 120승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121개지. 그럼 요까지, 요만큼이 120개네, 120개. 120개는 4의 배수잖아, 그지? 그럼 4의 배수가 4개, 4개, 4개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것도 역시 똑같으니까, 어디를 4개를 하든 계속 0이 되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당연히 하나만 남잖아. 그게 1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앞에서부터 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120개가 없어지고, 요게 남겠지. 그럼 i의 120승은 i제곱의 60승인데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120개를 없애는 거죠. i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계속 무슨 순환되는 그런 형태를 찾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형태를 찾아라. 그 다음 16번도 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아, 요거는 i가 마이너스 i니까 50승. 요거는 i니까 i의 50성. 자, 50성은 짝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네. 그럼 2 곱하기 i의 50성. 자, i의 50성은 i 제곱의 25성. 마이너스 1의 25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답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식을 정리를 하고 있다면 요렇게 풀어져야 돼. 자, 이렇게 안 풀고 또 분모 번제 1-i 곱해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도록 하란 말이야. 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복소수를 연산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모양이 있어. 그게 1 플러스 i 또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1 플러스 i 분의 1 이렇게 네 가지 요거는 계속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 플러스 i를 내가 복소수 연산해서 보게 되면 임마는 제곱을 하면 2i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 임마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여야 돼. 요렇게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자, 임마는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i를 곱해서 계산하면 i가 되고 임마는 분모 분자의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돼. 요 네 가지를 요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보고 바로 마이너스 i, 보고 바로 i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계산을 빨리 하는 거야. 계산을. 계산을 최단대로 이런 걸 빨리 해줘야지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지, 그지? 그게 없으면 나중에 시험을 절대 잘 칠 수가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시험에 또 나올 거야. 나중에 학교 시험치도 그렇고, 저 제일 뒷페이지 보면 어려운 거 몇 문제가 연속으로 쭉 나와. 그 앞까지는 평이하기 때문에 잘 풀다가, 거기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지도 못하고, 다 그래, 대부분 그래야 돼. 한 3등급 정도까지는. 그럼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 넘어서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그거를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시간을 앞에 쉬운 문제 풀 때 쉽게 쉽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렵게 풀어보니까 나중에 뒤에 거는 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그래서 항상 뭘 딱 정리해주면 그 정리된 것이 머릿속에 딱 담아져 있어가. 그 다음에 그런 형태들이 나올 때는 항상 풀이를 그 방향으로 가져야지. 배우기는 자꾸 이렇게 배우고 풀이는 또 다른 풀이. 배우기는 이렇게 부르고 또 풀이는 다른 풀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자, 17번도 봐. 여기 1-i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제곱할 생각을 해야 돼. 1-i가 있으면. 그래서 일단 z를 제곱하면 분모는 2가 되네, 그제? 자, 분자는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i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게 빨리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게. 아, z 제곱이 마이너스 i네. 다시 한 번 더 제곱을 해버리면 z 4제곱이 되고, z 4제곱은 요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i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z8승은 뭐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z제곱 여기다 z제곱을 곱하면 z4제곱
여기다 Z제곱을 곱하면 Z6제곱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더하는 거야? 50개를 더하고 있잖아, 이렇게. 됐지? Z제곱을 계속 곱해가는 거야. Z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Z제곱이 뭔데? 마이너스 i잖아. 자,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한다는 말이야. 여기다 Z제곱을 곱했는 게 이거고. 여기다 Z제곱을 곱하면 요게 되잖아. 계속 Z제곱을 곱해가는. 그럼 Z제곱이 뭔데? 마이너스 i잖아. 그지? 그럼 제일 처음에 요게 마이너스 i.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i를 곱해봐. i제곱이 되지.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여기도 또 마이너스 i를 곱해봐. 그럼 이건 i가 되지. 뭐.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해봐. 마이너스 i제곱. 그럼 1이 되지 뭐.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지 뭐.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 찾았지. 이런 식으로. 요 네 개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의 형태잖아. 자, 끄긴 거를 50개를 해야 돼, 50개. 그런데 요 네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야? 네 개를 더해주면 0이잖아. 그럼 50개를 더하고 있잖아, 50개. 그럼 48개를 더하면 0이겠지. 그럼 저 끝에 가서 두 개가 더 더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더 더해주면 돼.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게 답이 된다. 됐지? 이렇게 가는 거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만 찾아내보면 돼, 규칙만. 공식 말하고 했다, 18, 19는 20번만 그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지 말고, 루트 2니,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 이렇게. 마이너스 6이니까 루트 6i,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고치면 돼. 루트 10에 루트 2i 더하기 루트 21i, 루트 7i,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i는 둘 다 i 있으니까 바로 날려버리면 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의 i가 있잖아. 그럼 같이 i를 한번 곱해버리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앞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되네, 그지? 이제 정리하면 요게 2루트 3. 2루트 3 i 제곱 이렇게 되네. 2루트 3 i 제곱. 요건 루트 5 i가 되네, 그지? 루트 5i. 그 다음 요건 약분하면 루트 3이 되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i다. 그냥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근호안이 음수인 거는 이제 요렇게 고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호안이 음수일 때.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Z를 빨리 정리해야지, Z를. 3 마이너스 루트 9i. 이렇게 되네. 루트 9i. 루트 마이너스 9니까. 자, 위에도 3 더하기 루트 9i 이렇게 되네. 자, 분모 문제 3 나누네. 1 빼기 i 분의 1 더하기 i. 그리고 정리하면 이건 i란 말이잖아. z가 결국 i란 뜻이야, z가. z가 i면 z 더하기 z 반은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는 분모 문제 i를 곱해버리면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분자에 i만 되네, 그제? 그럼 i 더하기 i. 그래서 2i다, 이렇게. 19, 20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음수, 음수의 제곱근이야, 그지? 음수의 제곱근일 때는 루트 마이너스 3 하면 요거는 루트 3i다. 이렇게 고치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20번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 루트 a, 루트 b가 그냥 루트 ab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자, 요거는 언제 그러냐면 A도 B도 둘 다 음수일 때. 그러니까 0은 0 하니까 역시 성립하니까 0도 되는 거야, 그지? 루트 A, 루트 B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때는 분자는 양수야, 분자는. 이 분모 쪽만 음수가 돼야 돼. 자, B는 분모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 B는 0을 뺀 거야. 그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식의 뭘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요 식의 용도를 알고 있어야 했다, 그제? 요 식이 무슨 뜻으로 쓰인다 하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 식의 용도는 이렇게 부호를 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야. 부호를 주는 방법 중에. 자, 예를 들어 이렇게도 생각해봐. A, B도 양수고 A 더하기 B도 양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노? 둘 다 양수라는 말이잖아, 이 말 뜻이. 그제? 둘 다 양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 이렇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루트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A-B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반드시 제곱일 때는 절대값 해야 돼, 절대값. A도 절대값. 마이너스 3, B도 절대값.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야. 자, A는 양수. 빼기 B는 음수. 이렇게 돼, 예를 들면. 그, 이건 양수잖아, 양수. 양수니까 A-B 그대로 나오네. A는 양수니까 A가 그대로 나오네. 자, B는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이게 플러스 3B가 되네, 이제. 자, 그래서 요 2A 플러스 2B가 된다. 이거 한 번만. 2차함수의 그래프. 자, 2차함수는 똑바로 해. 이게 다, 뭐, 다른. 다른 거 하는 제일 기초이기 때문에. 자, 2차함수의 그래프는 먼저 X축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2차함수는 X축과의 관계.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폼선을 그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위로 볼록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다, 그지? 이렇게 되는 조건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조건. 자, 여기서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2차식을 AX제곱 BX C는 Y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지금. 근데 요거는 Y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Y가 0이 된다는 말은 AX제곱 BX 더하기 C는 0 이 말이잖아.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면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게. 근이 그럼 몇 개란 뜻이야? 교점이 두 개다 말은 근이 두 개란 뜻이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잖아. 교점이 근이다, 이 말이니까, 그제? 그 다음에 요게 하나만 갖네, 근이.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잖아, 중근. 이거는 근이 없단 말이야.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근이 없는 조건은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건 알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근이 없을 때, 중학교 때는 근이 없을 때, 고등학교 때는 허근을 가질 때, 이 말이야. 실근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으로 이 교점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교점이 두 개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야. 이거는 교점이 두 개가 다 똑같다는 뜻이야. 판별식이 0이고. 이게 교점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2차 함수에서 제일 기본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더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더라는 말은 요건 양수니까 아래로 보면 이렇게 되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 B-제곱 마이너스 AC 요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래서 K가 1보다 크게 되면 요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이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라는 말이야.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 말이야. 2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자, x축에 접해야 돼, x축에. x축에 접하는데 m의 값에 따라서 접하는 경우도 있고 접하지 않을 때, 이게 아니고 m이 무슨 값을 갖더라도 x축에 접하는 거야. 자, 이 문제를 내버리면 자꾸 봐, 틀린 사람들. 먼저 이걸 가지고 항등식을 먼저 생각해버려. 그게 아니고 X축에 접하려면 일단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게 일단 0이 돼야 돼, 0. 이게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돼야 되느냐면 M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0이 되는 거야. 모든 M에 대해서 0이 돼야 돼. 이제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요 식이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M에 관한 항등식은 M으로 정리하면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M. 그 다음, M 없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 m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이지만 m이 어떤 수가 오더라도 0 이꼴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는 a 제곱이니까 1이 되면 된다.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먼저 지난다 했네. 그럼 지난다라는 것은 뭐고? 지난다 또는 위의 점이다 할 때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는 자, 마이너스 1을 점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 식이 일단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 이참수 그래프는 x축하고 접한다 했네요. 그럼 x축하고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 요 놈이 0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2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식에서 b는 2a가 되네요. 요식이 b는 2a가 되네요. 자, 그걸 요식에 집어넣어버리면 a제곱 요게 2a니까 마이너스 8a가 0이 돼서 a는 0 또는 8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0은 되지 말아 있지. 그래서 a가 8이 되고 a가 8이 되면 b는 16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자, 요 이참수 그래프하고 x축의 교점이 했기 때문에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뭐다는 걸 알아야 돼.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이 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은 y 요게 0이 될 때 요 x값을 구하면 그 x값이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렇다. 이게 알파 베타란 말이야. 자, 이제 앞으로 항상 2차 방정식의 근이 요렇게 나오면 근과 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지? 2차 방정식의 근이 요렇게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 a가 되고 두 개를 더했더니 요렇게 되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1분의 b니까 b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이거를 심한 사람은 어떻게 푼 사람이 있냐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봐.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그 다음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해놔놓고 이 식을 열리 푸는 사람입니다. 물론 답은 나오지, 그지? 답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 항상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풀다가 걸리는 사람은 알아서 해. 자, 여기서도 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림으로. 그림으로 뭐가 나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요거다 이런 말이잖아. x축과의 교점이 요거다. 요거 이꼴 0 하는 요 방정식을 풀면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다 이 말이야.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라 이 말이야. 자, 이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 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두 교점 알파 베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면 요 사이에 거리가 그럼 거리는 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이게 거리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거리 그 거리가 10이다 이렇게 그 거리가 10이다. 자, 여기서 베타가 더 크니까 절대값을 없애려면 알파하고 베타가 요렇다라고 둬버리자. 자, 둬버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니까 거리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게 요 길이잖아. 그치? 그 거리가 10이래. 그 다음 이 식에서 또 알 수 있는 거. 그 알파와 베타 두 개를 더하면 4다 하는 것도 알잖아. 이때 A는 뭔데 그러면? 알파 베타가 바로 A란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줘야 돼. 2차 방정식 관계 되는 거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2베타가 14니까 베타는 7이 되네. 자, 베타가 7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1이 된다. 12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줄게. 두 가지로 푸는데 먼저 쉽게 풀이하는 방법. 자,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 2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fx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x 빼기 1, x 빼기 2. 0 되는 게 1, 2이기 때문에 1과 2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2차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 둔 거예요. 그리고 a는 양수다, a는 양수다 이렇게 쓰면 돼. 이게 fx잖아.
이제 fx 플러스 2, fx가 이렇게 구해지면 fx 플러스 2라는 것은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었다는 말이지.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고 x가 되네. 이렇게 되지.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버리면 이제 요것이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과 0이다.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좀 쉬운 방법.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쁜 방법. 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쌤은 앞으로 될 수 있는 이 풀이를 요렇게 할 거야. 풀이를. 자, fx 이꼴 0의, 자, 요 그림 뜻은 fx 이꼴 0의 두 근이 1과 2다는 말이잖아, 이제. 이게 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f는, 이게 근이라면 1을 넣으면 0이 되고, 이 f는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을 넣으면 절대 0 안 돼. 2차식이니까 0 되는 건 딱 두 개 있잖아, 그지? 그게 1 넣으면 0이 되고,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f의 x 플러스 2 이꼴 0, 이런 방정식이 있네. 요 x 플러스 2가 얼마일 때 이게 0이 돼? 1일 때 0이 되고 x 플러스 요 값이 2가 될 때 0이 되는 거예요. 요 수가 1일 때 0이고 2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다른 수는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 x 플러스 2라는 수가 1일 때, 그럼 f1 하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요 수가 2가 될 때, 그럼 f2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x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1과 0이 된다. 요런 식으로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12번까지는 이제 무슨 관계냐면 다 x 축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12번은 무슨 관계를 묻느냐면 x 축과의 교점에 관계되는 걸 푸는 거야. 그럼 x 축이 뭔데? 그게 y 꼴 0이잖아. 그래서 y 자리에 0 이렇게 된 이 방정식의 근이 결국 x 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다 x 축이었다. 그럼 x 축이 뭔데? x 축도 직선이야, 직선. y 꼴 0 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 직선이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야. 아까는 y 꼴 0 하던 그게 x라면 지금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 꼴 kx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가 한 점에서만 만나라. 다른 말로 하면 접하라 이 말이에요. 자, 2차식은 이렇게 있어. 아까는 x축이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요 2차식이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라 이 말이에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0일 때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그 근이 한 개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도 요 점의 x좌표가 알파야, 알파. 이렇게 되면 요 점의 x좌표는 두 개니까 요 x좌표가 알파면 요 x좌표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x좌표는 알파밖에 안 나와, 그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 x값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알파는 뭐냐면 이럴 때 알파는, 이럴 때 알파 베타 하는 거는 2차식 이꼴 0일 때, 0일 때, 그지? 이 0은 뭔데? 바로 y축, x축이기 때문에 y가 0 해서 이게 0이 된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요거 두 개라면 이때는 이 알파라는 것은 x축하고 관계가 아니잖아, 그지? 이때는 이 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요 2차식과 kx, 요 1차식. 요거 교점 구하는 거야. y를 소거한다는 의미지. 아까는 y가 0이니까 y 자리에 0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제는 y가 아니고 0이 아니고 kx가.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요런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만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 이제 이게 하나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놈이 0이 되네. 이렇게 풀면 안 좋아. 이걸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거나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 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0인데 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 k 더하기 1 더하기 2, k 더하기 1 마이너스 2. 요놈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뭐, 요렇게 풀 수도 있을 거고. 자, 그것보다는 봐. 요 식은 요렇게 하는 게 좋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이 4잖아. 그럼 k 플러스 1은 풀마 2가 되네. 제곱이 4니까. 그럼 k는 1 풀마 2. 그 3 또는 마이너스야. 무슨 말이 되나? 이거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이야,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제일 안 좋은 거고, 뭐, 적어도 요렇게 하거나. 요 정도로 요렇게 풀어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좋아. 제곱이 꼴 숫자 돼 있으면 그냥 바로 그렇게 풀면 되잖아. 만약 이렇게 했어. x 더하기 1의 제곱이 이렇게 됐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실근이 없다 하면 되지 뭐. 제곱이 음수가 되는 수는 없잖아, 그지? 됐지?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교점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베타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알파, 베타는 x제곱 플러스 k는 0 이게 아니고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요거의 두 근이 바로 이 알파고 베타. 교점의 x좌표. 이 x값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두 개가 되라 이 말이잖아. 그럼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다. 요식 풀어서 k값 구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싶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이 직선은 이거하고는 평행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렇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벌써 기울기를 준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요 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이제는 뭐 푸냐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접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접한다.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한 개다 이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도록 이제 k값만 정해주면 돼요. 자, 21번에 이 2차함수는 k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하고 접하는 거예요. 그럼 2차함수하고 직선이 먼저 접해야 되지. 그래서 x제곱 2kx k제곱 마이너스 4k는 2ax 마이너스 a제곱. 요 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돼. 접한다 했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 그래서 식 정리하면 x제곱 자 마이너스 2kx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ak 요렇지. 2ax 요렇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미리 묶어버리자. 그럼 k 더하기 a x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k제곱 4k 더하기 a제곱이 0이다. 자 요렇게 짝수일 땐 항상 2를 묶어둬. 묶어두면 판별식을 쓸 때 미리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그제? 그래서 항상 접했기 때문에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쓰자. 자, 판별식은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제곱 이게 0이 되는 이게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되어야 되냐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모든 k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정리하자. k제곱 없어졌고 2a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a제곱 요게 0이 돼야 돼. 그럼 a제곱도 정리됐네. 그럼 k항은 있는데 상수항은 그냥 0이 돼 있지. 그래서 k를 정리하면 2a 더하기 4 k가 0인데 요 k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요게 0이 되는 것은 요 놈이 0이 될 뿐이잖아. 자 그래서 요 a값이 마이너스 2가 된대. 자, 그 다음 22번 요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두 가지 형태야.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2차함수식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있을까 이거 2차함수식이 그 다음에 직선이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두 교점의 x좌표 자 요점과 요점의 교점의 x좌표를 앞으로 세면 이렇게 표현한다. 항상 땡땡 가면 요게 마이너스 2 땡땡 내려오면 요게 3 요렇게 서면 요 그림을 보면 요 교점과 교점의 x좌표가 요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마이너스 2하고 3하면 교점은 x좌표
그럼 교점은 X좌표가 뭔데? 교점은 X좌표는. 자,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식은 이 식을 연립하는 거잖아, 이렇게. 요식과 요식에서 Y를 소개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한다. 2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요게 교점은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Y를 소거하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이게 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이너스 2하고 3이 뭐냐면 위에 있는 요 방정식의 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야. 이 2차 방정식 근이 이거일 때 AB를 구하라. 방정식에서는 바로 그렇게 문제를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근과 계수 쓰라 있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건 다 근과 계수야. 그래서 두 개의 합은 2분의 A 더하기 3. 두 개를 더했더니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B.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5이다. 여기서 A 값, B 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23번이에요. 조금 전에 22번은 글로 나와 있는 거고, 23번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 2차함수하고 1차함수식은 교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가 됐다 이 말이야, 그제?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더라. 자, 이거를 만약에 아까와 같이 식으로 표현하면 생 같으면 이렇게 그려. 위로 볼록한 2차식이 있네. 자,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직선이 있네.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는 생 같으면 자, 이렇게 만약에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5다. 이 그림을 시험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여기 x축이 있다는 말이 아니지, 그지? x축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요놈의 x값을 요렇게 그냥 표현할 거야. 고를 땐 땡땡 요렇게 해주면 바로 요거의 x좌표, 요즘의 x좌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 그림을 한번 봐봐. 두 그림을. 그림을 보면 봐. 이 그림은 일단은 봐. 복잡하단 말이야. 왜 복잡하냐면 x축하고 y축, 필요 없는 x축, y축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여. 자, 이렇게 보니까 눈에 더 들어오기가 쉽다, 그지? 그 요 그림을 보더라도 요렇게 보여져야 돼, 자기가. 자, 이렇게 되면, 아, 교점의 x좌표가 이거다 했기 때문에 아까 하고 똑같은 문제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요 놈이 x-b. 자, 요 방정식을 풀면, 정리하면 x제곱 1-ax-b.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 정리했다는 거지. 자, 이거를 풀면 근이 나오는데 그 근이 마이너스 1과 5다. 자, 이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근과 계수 써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서 정리해주면 돼.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한 개가 1 플러스 루트이네. 자, 그런데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요 말이. 이 계수가 유리수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식의 켤레도 근이 된다 했잖아. 어떤 한 무리수 근이 근이 되면 요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는 요거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방정식 근이 요거다는 뜻이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a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2가 돼. 그 다음 두 근의 곱 요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 됐지? 요게 근이면 요것도 근이더라는 거, 그 내용만 이제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만 시킵니다. 2차함수가 요렇게 있어, 2차함수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어. 자, 그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의 좌표, 그냥 좌표가 아니고 X좌표가 되겠지, 그지? 교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그게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더라. 자, 근데 그 알파 베타는 이러한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2x 마이너스 3.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교점의 x좌표. 자, 정리하면 x제곱 a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돼. 요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두 근이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근과 계수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더하기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 더하기 3 이렇게 돼. 자, 그 값을 여기 준 거예요. 요 값은 4가 되고 요 값은 2더라. 여기서 a 값, b 값 찾으면 돼.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 다음 직선은 요렇게 있네.
자, 두 점에서 만나서, 그럼 항상 만나면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베타가 되고, 요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x 제곱 4x 플러스 요거는 2x 마이너스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근이란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자, 물론 요거는 인수분해 되지 지금. 3, 5, 15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 많이 줘, 오히려. 요 식이 인수분해 되도록 주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 안 되도록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되지만 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볼게. 자, 요거 이거는 알파, 베타라고 하면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교점 사이의 거리. 교점 사이의 거리. 자, 그거를 두 가지로 할게. 두 가지로 할 테니까 자,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자기 편한 쪽으로 한다. 요 교점이 뭐냐면 알파, 콤마, 2알파, 마이너스 10이잖아. 알파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지? 설마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집어넣지는 않겠지. 복잡하니까, 그지? 교점이니까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이 베타가 되면 y좌표는 2베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을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다,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 자, 요거는 2를 묶어내버리면 4,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2는 안에서 제곱되니까, 그제? 그럼 요거하고 합쳐버리면 5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루트에, 자, 5가 있으면 요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네.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5네. 그럼 요거는 플러스 60이 되네. 그럼 64, 64 곱하기 5의 루트잖아. 그럼 88이 64니까 이건 8루트가 되겠네. 8루트. 됐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맞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 3, 5, 15.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근이 마이너스 3가 오지. 요게 x가 마이너스 3이면 요건 5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8이잖아, 8. 자, 이 직선이 기울기가 2가 되잖아, 기울기가. 기울기가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는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16이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면 8제곱 더하기 16제곱 다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를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면 이 풀이가 간단해. 이 풀이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 여기서 길이 구하는 것도 봐. 지금 봐라. 숫자가 8 제곱하고 16도 제곱하면 숫자가 되게 커져버리지.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어떻게? 8, 16 하지 말고 1, 2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오잖아, 루트. 근데 실제 길이는 그거 8배지. 그 실제 길이는 8루트 오다. 요렇게 계산해.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지? 피타고라 쓸 때 숫자가 이렇게 큰 수인데 직접 큰 수를 가지고 해버리면 계산이 불편하단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이제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야. 8이고 16이면 1이고 2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1이고 2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루트 온데. 실제 길이 요거 8배잖아. 8이니까, 그제? 그럼 요것도 8배니까 답은 8루트 오다. 이렇게. 자, 요 2차함수에서, 2차함수 이거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 파란색이 무슨 뜻이고?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칭축이 A다. 그 말도 맞고. 파란 게 무슨 뜻이야?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 말이. 얘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 말이. A, B가 뭐라고? 그렇지.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 꼭지점이 A, B다. 이 말이.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요 꼭지점이 A, B가 되면 X가 A일 때 Y가 B가 바로 제일 작은 값이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2x-a제곱 플러스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물론 요거 바로 꼭지점으로 고치는 게 더 편하겠지, 지금은. 자, 요거 꼭지점 고치는 식 보자. y는 2차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2차 계수를 묶어줘야 돼. 2차 계수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2에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 숫자는 건드리면 안 돼. 숫자는 건드리면 안 돼. 그 다음 요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식이 변함이 없다. 자, 그럼 요까지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꼭지점이 1, 이렇게. 그게 a, b란 말이야. x가 5에 서 최대값 4를 갖다 있는. 꼭지점이 얼마인데? 5,4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A는 9가 어떻다는 뜻이야?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최대값을 한다. 여기서 꼭지점은 M,A가 되는지, N,A. 그게 5,4니까 M과 A 값이 이렇게. 응? 아, 5,A 제곱이지. 그럼 M은 5가 되는데, A 제곱이 4 중에 A는 음수라 해야 되지. 최대값을 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뭘 줬냐. 꼭지점을 직접 줄 수 있지. 꼭지점. 아, 꼭지점이 1,1이다. 그럼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 Y는 2차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1,1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식을 꼭지점을 찾는 게 아니고 꼭지점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에게 플러스 2x.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와 같은 0이에요.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꼭지점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지점으로.